여기 지금 이거 나오는 거 보여요?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학생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어떻게 하면 되게? 여기다 대고 들이마시라 그러는 거야. 입을 대고. 담배 피는 애들은 이른다. 몰랐지? 지민이 나와봐. 진짜야. 담배 피면 이걸 딱 들이마시잖아? 이래. 내가 먼저 해볼게. 잘 보세요.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아닌지. 아무렇지도 않잖아. 그치? 이게 담배 안 피는 거야. 내가 지금 원래 폈었는데 한 15년 됐거든, 담배 끄는 지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흡연자야. 자, 이렇게. 나 분명히 나중에 소개팅 할 때 나 이거 가져갈 거야. 잠시만 여기서 한번 들어마셔보세요. 시작. 아니, 야! 야! 왜요? 가까이 대고 이렇게. 이렇게.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나도 담배 필 때는 이렇게 기침이 나왔었어. 어? 뭐, 그럼 담배 안 필 때 딴 거? 아, 딱 걸렸어요. 딱 걸렸어요. 그러니까 끊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래요. 끊은 지 한참 되면 이제 저처럼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아요. 담배 피는 사람 이거 무조건이고. 어? 못 참겠지. 이게 이렇게 팍 들어오는 게 담배 때문에. 왜 그냥 항상 연기를 들이마시다가 이 딴 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응? 난 멀쩡하잖아. 멀쩡하잖아. 전혀 상관없으니까. 안 마셨죠? 아니 마셨어. 근데 왜 멀쩡하지? 아니. 어? 응. 전혀 아무렇진 않으니까. 나 옛날에 담배 폈을 때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나서 그런 거야. 네가 알아서 뭐 해명을 하든 뭐 유튜브에 뭐 공지를 올리든 뭐 저는 결백합니다 뭐 올리든 뭐 담배가 뭐 기호식품인데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든 뭐 상관없지 뭐.